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에 이어 지난 4월 입대한 제이홉도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선발되면서 먼저 입대한 맏형 진과 같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제이홉은 훈련병 기초군사교육 훈련 과정을 마치고 2등병 계급장에 달았고요. 당시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팬 여러분들이 보내준 편지와 응원이 큰 도움이 돼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군 복무도 열심히 생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이홉은 육군 36사단 신병교육대에 남아서 내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조교로 남은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